네, 여러분. 지금 하루의 스케줄 끝나고 호텔 왔습니다. 아가도 이제 호텔 왔는데 준이 형랑 준이 형도 제 방 와서 같이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. 근데 우리 둘이 정말 중국 음식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가도 정말 맛있게 먹고 그리고 최근에도 저는 되게 많이 먹어요. 예전에는 뭐 매운 것도 안 먹고 뭐 기름 많은 것도 안 먹고 뭐 고기랑 야채 다 뭐 같이 먹고 좀 몸 관리도 하는 편이거든요. 예전에는 피부도 관리하면서 뭔가 음식에 되게 신경 썼는데 최근에 살 찌우려고 정말 막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많이 먹고 살 찌면서도 운동하고 있습니다. 자기 체력 뭐 좀 더 피지컬 더 좋게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해외 다닐 때 항상 챙기는 것들이 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.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잠옷. 네, 최근에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템 중 하나요. 지금 보시면 정말 부드럽고 살 딱 붙이면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거도 어딜 가도 다 들고 다니고 그리고 또 원래 카메라 많이 챙겨 다니는데 이번엔 안 챙기고 편의점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샀어요. 이거 진짜 여러분 한 대 추천하고 싶어요. 너무 편하고 그리고 한번 쓰고 한 30장 넘게 찍을 수 있고 바로 이대로 사진관에서 맡겨주시면 됩니다. 진짜 편해요. 그리고 또 뭐 책들도 있고 많이 볼 시간 없지만 그래도 챙겨 다니면서 뭔가 심심할 때 좀 마음이 편하게 안전시키려고 할 때는 가끔씩 보긴 해요. 이 책은 이름은 저는 아직 한 편견 완성해야 된다. 약간 저는 약간 좀 마음이 위로하는 책을 되게 좋아요. 소설책보다 뭔가 제가 힘들 때 지칠 때 이런 책을 읽으면서 힘이 좀 나요. 항상 읽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시간 날 때 읽고 싶을 때 읽으더라도 보여요. 그리고 책을 좋은 점 하나 더 있어요. 만약에 잠이 안 올 때 이제 책을 보면 금방 피곤해져요. 그럼 잠을 더 잘 오더라고요. 네. 아까도 스케줄 끝나고 호텔 올 때도 정말 좋은 힐링 됐어요. 이제 우리 차는 나이별로 네 대를 나누면서 타요. 풍경 보면서 마는데 진짜 힐링 되더라고요. 하늘도 그렇고 오늘 달도 진짜 얇게 이렇게 돼 있어요. 너무 아름다웠어요. 네, 오늘 정말 뿌듯한 하루 지나는 것 같고 이따가 운동 좀 하고 마사지 받고 이제 자려고요. 여러분도 오랜 자시고요. 잘 자요. 다음에 또 봐요. 빠이빠이.